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여기 먼데 놀러 왔습니다. 매니아 탐방인데, 제가 농장에 다니면 늘 제 뒤에 그림자처럼 다니시는 분의 키핑장에 제가 잠시 엿보기 합니다. 아유, 세상에. 진짜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깁니까? 매니아 탐방 중에서 이제 그 다남다육을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사드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집에 지금 있는 만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키핑장인데, 실제로, 아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이쁜 아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다남다육이 금손인 줄 알았더니, 다 금손, 저기, 교수님 제자는 다 금손이에요?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야, 이름은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키핑장의 아이들이니까, 세상 이쁘고, 그리고 또 제가 먼발치에서 한 번만 보면, 모두 다 손길이 갔다는 뜻은, 아유, 다남다육만한 터풀분도 없고. 얘는 로네반스 철화죠. 그리고 하나 더 이쁜 아이 봅니다. 아유, 세상에. 자, 요런 아이. 아유, 그 종류 중에 베리류죠. 베리류. 어유, 그 다, 저기 다육맘 중에서는 베리류 없으면 말을 꺼내지 마. 하나, 둘, 셋, 짱 갑니다. 요런 베리류 봤어요? 아유, 참, 영상이 조금 아쉽네. 왜냐면, 정말 옥빛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남다육 대학 2학년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숫자는 무슨 소용 있어. 그 다남다육 밴드방에서 다남다육이 올해로 앞에가 6 바뀌었어요. 아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큰 언니 같은 언니의 그 매니아님이신데 나이가 뭔 소용이야?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는 금손인걸? 자, 아유, 세상에. 이 얘기를 실물이 훨씬 낫다. 어쩜 좋아. 다남다육 닮았네. 영상보다 실물이 이뻐요? 아유, 그러게요. 진짜 이뻐요. 나 이런 애기 처음 봤어요. 어머, 세상에. 옥빛. 아유, 참 대단하시다.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그러니까 익히 아는 아이들도 있고 저렇게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으나 다 알죠? 얘는 뭐예요? 아유, 세상에. 라울.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짱 갑니다. 카시오 풀 색감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 이런 색감이 다육이 아니면 누가 내? 그 물감이요? 아유, 떼째할 겁니다, 그러면. 어우, 대단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벤바디스. 어우, 세상에. 이제 벤바디스는 제가 봤을 때 올 한 해만 묵히시면 어떡해요? 내년 됐을 때는 이제 불고족족하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짠짠. 아우, 야, 이름이 뭐래요, 글쎄. 요런 아이는 그 옥색이라고 하나요? 어, 세상에. 아우, 얘 이름이 뭐래요, 글쎄. 궁금하네, 그래. 그죠? 제가 매니아 탐방인데 전체 한 손으로는 후레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다 볼 수는 없으나 대단히 멋진.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은 아이가 하나 딱 있어요. 자, 잠시만 갑니다. 요 아이. 자, 요 아이. 여봐, 잘하고 사. 원종 잘하고 사. 아유, 단한 거는 될 게 아니네. 어? 아유, 어쩔까. 이뻐요? 아유, 내가 이제 여기 구독자님 매니아 탐방이잖아요. 닉네임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 몇 년. 아유, 그런 것도 세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야생화라고 하죠. 야생화를 오랜 세월 하시고 어느 날 우연히 다남다육 채널을 보다가 다남에 빠져, 에이, 다육이에 빠졌지. 다육이에 빠져 이렇게 많이 예쁜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진짜 대단하신 게 이런 거죠. 아우, 룬데리요? 아유, 꽃만 피워봐. 응? 세상에, 룬데리. 응. 그리고 이제 여기 구독자님들이 저기 매니아님이 직장을 하셔서 제가 조금 늦은 시간에 와서 한 손은 후레쉬, 한 손은 카메라, 그리고 한 입은 뭐라 그래요? 아유, 나 랄랄랄라 하고 있잖아요.
예,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젤 되려고 하네. 젤 되려고 하나요? 예, 세상에 어쩜 좋아. 젤 되려고 해요? 젤만 대봐. 돈이 얼마야? 어머 세상에. 아우 나 참 대단하시네. 어, 나는 다남다육만 금손인가 했더만. 아유 다남다육 금손은. 아유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짠짠짠짠. 아유 세상에 화분 봐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나이가 제가 이제 올해 딱 앞에 우리 육자잖아요. 여기 매니아님은 앞에가 나보다 10년 정도 연배 있다는데 아유 큰언니라고 하면 조금 미안하고 아유 그냥 바로 위 언니 정도 돼 보이세요. 그런데 감각이 마디바 나는 풀분에다 그냥 아유 세상에 풀분에다 그냥 냅뒀더만. 어머 세상에 마디바 화분 참 이쁘네. 그러죠? 응, 그쵸 맞아요? 에이 끄덕끄덕 했죠 구독자님들. 자 그리고 얘요? 응, 다남이 좋아하는 러우. 아유 이러니까 얘는 아직도 빨간 거는 야는 빨갛다고 볼 수도 없어요. 더 있어야 더 있어 봐야지. 그리고 야요? 로치 그 아까 라울하고 라울은 앵두빛으로 변하고 로치는 겨자빛으로 변합니다. 아유 세상에 솜 그 어우 세상에 화분 솜씨가 솜씨라고는 저희 겸손하게 시리 다남다육 채널을 처음부터 봤다고 하시는데 다남다육 길은 아유 완전히 확 그 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유 천왕봉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글씨네. 어? 세상에 어디 여기서 거기까지 갔더랬어요. 어? 천왕봉 저 글씨를 내가 아는 글씨 아는 사장님이 쓴 글씨인데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요 자 구독자님들 어느 분이 자꾸 젤이 뭐냐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보여지는 게 젤입니다. 이름하여 누다. 완전히 젤리 상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아니 누다는 원래 젤이 되고 우리가 이제 에케라고 하죠.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들이 이렇게 젤이 됐다 그러면 돈이 만약에 그냥 2만원이다 그러면 젤리가 됐다 그러면 30만원.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천왕봉을 건너 야요? 누군지 아셔요? 벤트라잼. 아우 세상에 벤트라잼도 대단하네. 오 세상에 벤트라잼이 이렇게 이쁘게 키워요? 아유 다나꺼는 죽었어. 얼었어요. 자 얼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짠짠. 야 이름이요? 아유 야가 이름이 뭐였더라. 아유 참 그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네,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유 세상에 다남다육 제자 아니랄까봐 교수님 좋아하는 황홀안녀꽃 목도리. 그니까 따라가요. 엄마가 아무리 설령 조금 미워도 내가 엄마 말투를 다 쓰듯이 아유 다남이가 조금 미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남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가요. 내가 제일 이뻐하는 봐봐 세상에 이런 애기가 내 거는 없어요. 아유 세상에 나 붉어져요. 왜냐면 내가 이런 애기는 없지 세상에. 나한테 1년 됐다고 속이셨나? 아니면 원래 묵고 목대 있는 아가를 구했나? 아유 세상에 참 대단하시네. 간주 아마 이 정도의 색감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아유 얘 또 어디서 내가 절대로 말 안 했는데 얘를 어디서 구했대. 얘는 금 아니고 그냥 지가 나고 싶을 대로 금 색깔이 나는 복랑이에요. 복랑 금인가? 아유 아니면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예, 아니 그렇게 아닌 것도 있어.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 이 얘기요? 아보카도 크림. 아유 조금만 더 먹을 내가 한 3년이 한 번 더 와야 쓰겄네. 아보카도 크림이 얼마나 이쁜지 3년만 딱 아유 세상에 화분 어디서 많이 본 화분. 아유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 아유 베이비 핑거. 어우 세상에 색감이 끝내주죠. 화분이요 끝내주죠. 세상에 어찌 이렇게 이쁜 애기를 품고 그래서 제가 놀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여기는 얼마 없어 집에 더 많이. 아유 자 하나 둘 셋 자 블루 엘프.
조금, 아이, 내 거보다는 이쁘네. 기다려봐요, 3년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는 그, 키핑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제가 밝은 대낮에 못 오고 깜깜한 밤에 와서, 한 손엔 후레쉬, 한 손엔 카메라, 다남이 제일 좋아, 고봐요. 대단합니다. 잠시만요, 옆에. 아까 가, 이봐.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애기요. 자, 그리고 여기, 저. 예요. 미니벨 금인가요? 잠시만요. 어우, 세상에. 금은 아니고 그냥 미니벨도 이렇게 이쁘게 키우나요? 자, 아까 조금의 멋있었던 간주,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아우, 저 화분에다 저렇게. 그 옆에 다 보세요. 대단하죠? 자, 제가 이쪽에만 있으면 안 되고, 어차피 제가, 어떻게 해요? 살짝 구경 왔는데, 저기 진짜 멋진 창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차를 몇 분을 끌고 왔는데, 미끄러운데 가니.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왔는데, 이제 여기는 매니아 키핑장이에요. 키핑장이고, 물론 사장님의 허락을 받았고, 허락 없이는 절대 안 하고, 당연히 매니아님, 당연히 허락을 받고 영상을 담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에티켓, 그거는 알아야 돼. 내가 어디 가서 사진 한 장을 찍던 영상을 찍던지 간에 에티켓은 있어야 돼요. 아유, 세상에. 홍포도. 자, 그리고, 아유, 세상에. 멕시코 자이언트? 아유, 대단하죠? 자, 그리고, 요, 나는 세상에 이런 게, 그쵸? 다남이 좋아하는, 요, 입장에 돌기. 내가 그리고 깜놀입니다. 이렇게 좋은 금을 어디서 놨대? 아유, 세상에. 세상에. 소인제 금 이렇게 이쁜, 돈으로 치면 꽤 비싸. 아유, 여기 땅, 저기 옆지기가 계셔서 그 말은 안 하였어. 제가 올 거라고 같이 차를 태서 여기까지 오셔서, 아유, 그놈의 다남다 여기 영상을 어떻게 찍나 그러고 같이 계시니 돈 소리는 쏙 들어가고. 자, 하나 둘 셋,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아이, 돈 얘기는 안 해. 예. 그죠? 자, 아우,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야가 원종 콜로라타요? 세상에. 대단히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여기까지 온, 이유는 짜증. 아우, 세상에. 다남다육 대학 2학년 학생 아니랄까봐. 흑장미 군생은 다 커덕 있고. 그리고 자, 작품 같은. 아우, 세상에. 야는 모실이야. 아우, 대단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 어디서 샀대? 나도 한번 물어봐야 쓰겄네. 아우, 세상에. 야를 어디서 샀대?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우, 세상에. 요, 한 번만 보고. 아우, 세상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간첩, 맨날 간첩이요. 아유, 간첩은 아니셔요. 요새 아유, 페리도트가 야만 있어요. 야, 이 만만의 공떠. 페리도트 봐봐. 자, 그리고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나 집에 못 가요. 아유, 우리 옆지기가 나 기다리고 있는데 못 가요. 자, 요거 하나 보고. 화이트 그린이를, 뭐, 세상에, 완전 작품이네. 작품일세. 그리고 또, 아까 요거 본 거예요. 아유, 세상에, 어쩌면, 뭐, 저기, 뭐, 다남다육 대학의 최우수상 줄까요? 아유, 다남다육 가는 데는 온천지 다 다녀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부딪혔길래 매니아 탐방에 내가, 먼 길을 마다 않고 미끄럼을 마다 않고 추위를 마다 않고 왔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유, 세상에. 대단합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인 하우스가 문을 좁게 그 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제가 후레쉬를 키고, 한 손에 후레쉬, 한 손에 카메라. 자, 그 다음에, 조금, 아유, 세상에. 긴립적성이지요? 다남다육 닮아서 다 이슈?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얘요? 아우, 나 이름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어우, 세상에. 폴리폴리요?
어우 세상에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어우 세상에 야요? 아유 흑장맨 단한다요. 제자 맞아요. 예, 아유 세상에 흑장맨. 자 그리고 여기 저. 아유 세상에 화분도 끝내주지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 아유 저 어디 가서 내가 초보 소리도 하지 마시고 다남다육 2학년이라고도 하지 말어. 세상에 이 정도가 뭐 2학년이야. 자 그리고 여기 아유 세상에 여기 또 숨겨놓은 아가가 있죠. 예 그리고 잠시만요. 아유 또 돈 얘기 한 번만 더야 쓰겄네. 야는 아유 세상에 어찌까 그죠? 그 야 이 개 야 야 야로 놀래면 안 되시고 유투투투투 어머 세상에 야는 또 어머 세상에 나 이런 거 돈이 얼마짜리여? 응? 참새 아유 참 저 옆집이 때문에 다 크게 말도 못 하겠네.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유 그리고 잠시만요. 아유 자 잠시만요. 자 아유 대단합니다. 요거 보라고 요게 저기죠. 아유 이름이 또 뭐였더라. 저기 아유 참 카메라만 탁 들이대면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자 하나 둘 셋. 야 또 젤리다. 그거 봐요. 이게 꼭 비싸다고 젤은 되는 건 아니요. 영상으로 보니 확실히 쟤는 젤풍이 되네. 젤리. 어머 세상에 어쩔까. 예, 이 정도 얼굴 두 개짜리가 이 정도 만약에 군생이 젤 됐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얘가 보통 2만원대 정도 구매하잖아요. 그럼 젤만 됐다 그러면 아유 저희 그 외국으로 그냥 그 뭐 저기 뭐지 무역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아유 대단해요. 자 그리고 자 아유 저 여기 마무리인데요. 이제 그렇죠 집에 빨리 가야지. 나도 옆집이 있어. 아유 옆집이 없으면 서러워. 여기 어 세상에 아유 참 아주 제가 그 지난 농장에서 만난 뵀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사도 정말로 마음에 쏙 들고 이미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그리고 구매해야지. 내가 지난 영상에서 그거 큰 거 미국 말이야 샀다고 에휴 내가 6개월도 더 버킷리스트 1번이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야 이렇게 실패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유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유 세상에 야는 또 어디서 이렇게 군생을 또 나는 야가 진짜 이쁜데 없거든요. 어우 세상에 이런 군생은 또 어디서 났디야. 그러니까 이분은 뭐 겸손하게 얼마 안 됐다 말씀은 하셔도 내가 볼 때는 최고로 좋은 거 아니면 딱 안 하시더라고요. 아유 집에는 이보다 더 많다니까 내가 깜놀이지. 자 아유 전체적으로 영상은 조금 어렵죠. 왜냐면 어두워서. 아유 저기 다남다육 제자에 무슨 제자야. 나보다 선배 그죠. 아유 세상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살짝 뒤로 물러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그 키핑장이에요. 개인 키핑장인데 당연히 사장님 허락 받고 매니아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와서 영상을 담았고 아유 세상에 이런 거는 옆지기가 안 해주면 절대 우리끼리 못할 거죠. 자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쁜 영상으로 여기는 예, 예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그 키핑장에서 우리 구독자님 매대의 영상을 담았습니다. 아유 구경 한번 실컷 했